당신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램스키퍼가 목적지에 도착했어. 지금은 악천후 때문에 제대로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기상 상태가 좋아지는 대로 램스키퍼와 특경대의 관측 장비로 일대의 상황을 파악할 거야.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렴. 그러면 누나, 괜찮으세요? 잘 붙잡으세요. 미안.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램스키퍼가 갑자기 흔들리다니. 어쩌면 적의 공격일지도 몰라. 곧바로 쇼그씨를 찾아가서 상황을 물어보도록 해. 나는 괜찮으니까. 저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세요. 요원님, 반갑습니다. 적색경보, 적색경보. 서둘러 주십시오. 서둘러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야기를 경청해 주지 않으신다면 램스키퍼의 내부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요원님을 공격하겠습니다. 우와, 진정하세요, 쇼그씨. 침착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램스키퍼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적의 공격입니다. 차원종의 생체 전함 다수가 지금 램스키퍼의 선체를 들이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생체 전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생체 전함은 공중전환급의 크기와 내부 용적을 가진 차원종을 말합니다. 지금 그들 차원종들이 램스키퍼를 에워싼 채 번갈아가며 몸통 박치기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평소였다면 접근을 미리 감지하고 주포나 보조 무기를 이용한 견제를 시행했을 테지만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았던 관계로 지금 거리까지의 접근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온 이상 섣불리 공격했다간 램스키퍼 또한 유폭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원님이 직접 램스키퍼의 밖으로 나가셔서 생체 전함들을 견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생체 전함. 상대해 본 적이 없는 차원종이지만 최선을 다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상대는 초대형 차원종입니다. 무턱대고 상대하긴 어려우실 겁니다. 출동 전에 우선은 트레이너 함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수리 로봇들을 제어해서 계속 램스키퍼 선체를 수리하고 있겠습니다. 램스키퍼가 추락하면 여러분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와 램스키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원님.